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토요일 희한수산 알바 김알바입니다. 오늘은 조깃배 6척하고 소형 자망 4척 있네요. 토요일이라 택배는 오늘 안됩니다. 월요일 개천절이라 원래 일요일날 택배가 되는데 일요일도 출발은 쉬네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택배가 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구경하시라고 그래도 짧게나마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기들 좋네요. 이런 거 100미, 120미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배 한 척인데 이렇게 해서 배 한 척입니다. 한 척인데 100미 두 짝, 120미 네 짝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100미, 140미, 120미 이렇게 큰 씨알들은 사실은 몇 짝 안 나오고 160미 이쪽이 160미 이쪽이 180미 이제 저 많은 게 다 깡치입니다. 깡치 작은 사이즈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나갈 수밖에 없죠. 잡히는 양들이 아직은 적으니까. 그리고 좀 저렴한 이유가 고기가 아직 조금 물릅니다. 날씨가 오후 온도가 뭐 20 몇 도까지 아직은 가니까 조금 물러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요. 이제 이 상태로 봄철 이제 알배기 조기 나올 때까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확 오르진 않고 또 올랐다 내려갔다 주식 차트 오르듯이 대세 상승장의 차트 오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큰 씨알들은 넣어두시면 이제 계속 쓰시고 명절 때도 뭐 재수용으로 쓰시고 이런 것들도 깡치도 가격이 나중에는 조금씩 올라가요. 이제 나눠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짝 사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주변 친인척끼리 나눠서 드시고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분을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 나죠. 갈치도 좋네요. 배가 몇 척 없어서 이쪽에서 경매가 시작하니까 이렇게 구경하시고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버스하고 소화물이나 뭐 그런 걸로만 일요일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강망들이 아침에 보니까 애들이 이제 조업 준비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강망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겠죠. 조깃배들은 이제 갈치하고 조기하고 이렇게 잡아왔네요. 갈치가 이 자망 갈치는 특징이 이렇게 자클하죠. 안강망 갈치는 이렇게 지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몸에 기스가 많은데 얘들은 기스가 조금 덜합니다. 막 부딪혀서 이제 이런 데가 막 먹갈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얘들은 조금 더 피부가 좋아요. 요즘 고기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생활에서 밥 반찬으로 생선 한 토막씩 상에 올리시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뭐 시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늘 뭐 큰 폭의 변화는 없고 보시면 뭐 고기 한 짝에 5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100미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160미 10만원 후반 20만원 140미 120미 이렇게 20만원 후반 중반 이렇게 가고 100미들이 이제 50만원대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파자가 붙으면 한 20-30%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가미가 파가 났는데 뭐 그게 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가미 냄새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아가미들이 이렇게 눌려지고 내장들이 눌려지고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척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냉장고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만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보관법을 막 물어보시는데 집집마다 또 틀리잖아요. 간질을 해서 냉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집은 그대로 넣어라. 근데 이쪽 어머님들 좀 일부러 물어봤는데 보통 손질해가지고 그대로 간질을 나중에 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더 맛있다고. 쓰실 때 해동해서 그때 간질을 해서 써라.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밴드 오셔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가을 날씨가 좋네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